쏙쏙 꽂히는 그 회사 이름은 참 아실 것 같은데요? X인 것 같아요. 항상 화제가 막바라 X진 맞습니다. From the bottom of my heart. 정말 믿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수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축구와 경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모였는데요. 출전 선수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준희 해설위원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축구 해설위원 한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보원이라고 합니다. 선진국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정선입니다. 해외 주식 마케팅과 오후 시황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오후 시황 방송 MC만 맡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상품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되네요. 그래서 이럴 때 뭔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마음을 다시 다잡고자 입고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본 거는 좀 요즘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어쨌든 멋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그럼 즐겁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타르 대회에 출전하는 32개국 중에서 무려 13개국이나 출전하는 유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유럽 대륙 국가들이 많이 참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 예전에 비하면 사실은 비율적으로는 유럽이 좀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현대 축구를 맨 처음 시작한 곳이 어디죠? 축구 종주국. 그렇죠. 영국. 네, 영국이라는 표현보다도 잉글랜드가 좋겠죠. 그렇죠. 네, 영국. 물론 이제 스코틀랜드도 자기네도 이제 종가라고 주장을 하지만 어찌됐건 통상적인 이제 축구의 종가는 잉글랜드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퀴즈가 있습니다. 월드컵은 어느 나라 사람에 의해서 주창되고 출범됐을까요? 프랑스? 오! 아까 축구 종가 퀴즈보다 더 빨리 맞췄어요. 이게 더 의외야, 사실은. 네,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현대화시키고 지금의 모습처럼 처음으로 규격화시킨 데는 잉글랜드인 게 맞지만 축구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그 이후에 창조해낸 곳은 또 프랑스예요. 축구가 태어난 곳도 유럽이고 축구에 관한 중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과 대회들을 정비한 사람들도 프랑스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유럽 쪽이 일단 축구에 있어서는 우대를 받은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팬분들은 좀 프리미어리그랑 많이 친숙하실 것 같아요. 지금 뛰고 계신 손흥민 선수, 그리고 황희찬 선수도 그렇고 또 예전에 활약했던 박지성 선수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많은 축구 마니아들, 축구 팬들이 유럽 축구와 가장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사실은 박지성 선수, 그리고 이제 같은 시기에 이영표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하면서부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에게는 뭐 해버지라는 별명도 있죠. 해외 축구의 아버지격이다. 해외 축구를 국내에 많은 인기를 불러모으게 된 시조격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버지라는 별명이 박지성 선수에게 또 붙어있기도 한데 우리 선수들 진출 이전부터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꽤 인기가 있는 리그였는데 여기에 우리 선수들까지 이제 많이 진출해서 활약을 하다 보니까 더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난 거죠. 리그의 인기로 따지면 대한민국에서는 잉글랜드 리그가 타리그들을 아마 압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해외 축구 처음 입문한 게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뛸 때였거든요. 저는 사실 이번 카타르 대회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잉글랜드를 좀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잉글랜드가 1966년쯤이었을까요? 그때 월드컵 우승한 이후로 성적이 그닥 좋진 않았잖아요. 최근에 와서야 좀 국제대회에서 좀 들쑥날쑥하기도 하지만 성적이 그렇게 눈에 띄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잉글랜드가 축구의 종가 아닙니까? 축구의 종가답게 이번 월드컵에서는 제발 좀 우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성이 좀 보이시나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이 주최했던 66년에 우승을 차지한 이래 4강 두 번은 오른 것이 사실은 최고예요.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멤버 구성도 이제는 괜찮아져서 정말 66년 이후 처음으로 뭔가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승의 곡선에 있기는 합니다. 잘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또 최근에 잉글랜드가 올해 들어서 특히 이제 경기한 모습들을 보면 과연 이 팀이 그게 가능해? 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초강력 우승 후보냐? 라는 데까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잉글랜드가 갖고 있는 자원들만 보면 우승에 충분히 도전은 가능한 팀이다. 그런데 이제 아까 해외 뭐 담당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외 주식이요. 네. 네. 그러면은 영국 쪽에도 그 ELS 관련된 뭔가 말씀해 주실 게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네. 일단은 2015년 전후로 영국의 FTSE 100 지수를 바탕으로 한 ELS 연계 상품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프랑스 지수인 CAC 40, 독일 지수 DAX 지수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과 관련된 유로스탁스 50 지수에 연계된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로스탁스 50이 뭔가요? 우리나라 코스피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S&P 500 지수와 같이요.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럽 대표 기업 5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로서 유로존 국가들 가운데 8개 국가의 5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별 분포를 보면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16개, 네덜란드 5개, 이탈리아, 스페인 각각 4개, 아일랜드, 핀란드 각각 2개, 벨기에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럽 얘기가 나오니까 아까 제가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축구가 시스템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공헌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그런데 잉글랜드보다도 사실은 더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될 만한 팀이 프랑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두 번 연속 우승을 점치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이수 씨가 잘 아시겠지만 우승팀 징크스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지난 대회 우승팀이 그 다음 대회에서는 조별리그 1라운드를 통과하지 못하는 징크스가 있어서 과연 프랑스가 두 대회 연속 우승을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실전에 들어가면 이 코어 멤버가 어떻게 작동을 할런지 이거를 보는 것도 이번 대회를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흥미로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프랑스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선수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사실 은바페랑 벤제마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우리 슈퍼인형주였던 우리 은바페 선수 이걸로 유명하잖아요, 이 세레머니로. 그리고 2022 발롱도르 위너인 벤제마 선수가 아무래도 활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선수들이 팀 전체는 아닌 거잖아요. 구성과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유로스톡스 50도 한 개의 회사가 이렇게 맞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멤버들이 중요하고 팀 구성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지수를 구성을 하는 기업들이 있으세요. 그 중에서도 이 시가총 상위 기업들, 즉 영향력이 큰 기업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수가 등락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유로스톡스, 즉 50개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당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사실은 유럽 매크로 지표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흔들립니다. 뭐 물가 상승률 미국은 8%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럽 국가들은 뭐 9%, 영국 10%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좀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한번 보시면은 유로스톡스 5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버티는 모습이 보여져요. 왜 그러냐?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아무래도 구성이 조금 더 탄탄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선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봐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혹시 또 다른 특징 같은 건 있나요? 방금 보셨듯이 이 멤버가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저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왜 중요하냐? 바로 이 특징들이 있고 강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환경이 안 좋은데도 버티는 이유가 사실은 뭐 성장주, 가치주 주로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치주의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이 상에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50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코스피 200이라든지 다른 뭐 S&P 500 기업들과 같이 다양한 기업들이 아니고 큰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매크로 지표가 상당히 좀 부진하더라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이러한 시기도 있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50개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리스크 분산의 효과는 또 있겠네요. 사실은 이 50개 기업들이 아무개의 50개의 기업들을 뭉쳐놓은 게 아니에요. 유럽 내에서도 확실히 이 경쟁력이 있는 점유율이 높은 이 대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작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은 또 크게 반영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작은 기업들이 아니고 큰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을 조금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국가별로도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여러 국가들이 또 포함이 되면은 또 변동성을 또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으시겠죠. 뭐 장단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이제 강점을 또 가지고 있고 멤버 플레이를 또 축구와 비교를 하면서도 보실 수 있는 이러한 지수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종목 중에서도 특정 종목으로만 투자가 가능한가요? 이게 유로스톡스 50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삼성전자나 테슬라, AMD 같은 그런 특정 종목으로 구성된 ELS도 있습니다. 아, 그럼 축구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특정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수형 상품도 있고 또 종목형 상품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 지수형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종목형 상품, 특정 종목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하시니까 더 매력적으로 들리기는 하는데요. 거기서 아무래도 좀 귀에 쏙쏙 꽂히는 그 회사 이름은 테슬라인 것 같아요. 항상 화제가 만발한 테슬라. 테슬라 얘기해 주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저희 한국투자증권에 테슬라 구조화된 상품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이 기회를 빌어서 마포 지점의 이범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를 굉장히 저 반갑게 맞아주시는 저 이범 선생님 보고 계시죠? 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상대하는 국가의 선수들 중에서 벤제마 같이 마지막 월드컵 참가를 하게 되는 유럽 선수들이 또 누가 있을까요?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디랑 붙죠?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이잖아요. 여기서 유럽 선수를 물으신 거죠, 지금? 네, 유럽 선수. 여기서 유럽팀은 포르투갈밖에 그쵸? 없어요. 포르투갈에서 마지막으로 나올 만한 나이가 많은 선수. 설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로날두 선수가 되겠죠. 이 호날두 선수가 축구 역사에 쌓아올린 업적은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이 포르투갈이 약간 호날두로 인한 딜레마를 안고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호날두의 여태까지의 위상과 또 팀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상 이 선수를 중용하지 않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이 선수를 중용했을 적에 과연 경기력적으로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 문제는 이제는 매우 애매해졌거든요. 이런 베테랑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회 경험이 많잖아요. 이러한 경험들이 팀에는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이른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짬바. 경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짬바라고 합니까? 네, 짬바. 줄임말. 짬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는 선수들은 분명히 나이가 있어도 특히 이런 단기전, 정말 한두 경기의 팀의 운명이 갈리는 이런 데서는 뭔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호날두 선수 아까 딜레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장기적인 리그에서는 부진한 게 맞는데 정말 세 경기 잘해야 되는 이런 무대에서는 뭔가 한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의 경기에서 어쨌든 호날두 선수가 옛날 기량을 발휘하지 않기를 저는 바라겠고요. 어찌됐건 많은 이번에 그 대회에 참가하는 팀들에는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있죠. 아까 짬바를 말씀해 주셨는데 ELS 기초지수 중에서도 이렇게 오래된 터줏대감이 있습니다. 바로 코스피 200 지수인데요. 아, 그럼 코스피 200이라면 200개의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에 상장된 전체 주식 중에서 시장 대표성, 업종 대표성 및 유동성을 고려해서 선정된 상위 200 종목의 가중지수로 한국을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그러면 코스피 200에 도 투자할 수 있고 제가 선호하는 개별 종목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개별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한국 종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 한국투자증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당사에서는 삼성전자, SK, 네이버,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로 지금 현재 상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쯤 다 4번 종목들이네요. 저는 이 종목들 가운데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중에 하나는 안 사봤고요. 네 개를 사봤습니다. 아주 대기업, 개별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술도 섞어 먹는 술이 맛있는 것처럼 이 앞으로도 ELS도 종목을 섞은 상품들을 우리가 좀 잘 주시해서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건 한국투자증권의 트루 ELS 신뢰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이번 회차에도 또 드리고 싶네요. 트루 ELS 찐인가 봐요. 네, 찐 맞습니다. 아 근데 그런 의미로 트루를 붙이신 거예요? 저희가 또 트루 프렌드라고 하는 참친구. 그렇죠. 그 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의 모토 자체가 참친구. 네, 거기서 한국투자증권의 상품들이 그래서 다 트루가 다들 붙어있군요. 네.
거듭 말씀드리자면 저희 한국투자증권의 ELS는 상품을 출시한 지 벌써 20년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객분들이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짬바의 한국투자증권 제가 믿고 믿어야만 합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정말 진심이 느껴져요. 네, 정말 진심. 네. 저는 truly 정말 제 from the bottom of my heart. 네, 이건 정말 믿어야 됩니다. 제가. 네. 역시 또 이렇게 믿고 투자하는 한투. 네, 오늘도 이렇게 네, 세계인의 축구 축제와 또 경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지난번보다 녹화 시간이 짧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적응을 잘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상당히 좀 재밌는 그리고 이제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었는데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가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 우리 ELS 팀에도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또 다짐을 하고 갑니다. 저는 오늘 좀 열정적으로 이렇게 빨간 티를 입고 와봤는데요. 좀 많이 성장한 것 같나요? 밖에 날씨가 4도인데 이제 반팔을 네, 열정이 느껴지네요. 네. 네, 열정의 한투. 네. 열심히 해가지고 한현님이 나중에 성취했다 이렇게 꼭 말씀하실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화로 나머지 대륙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